나 고기 먹고 있어, 고기. 많이 먹어요, 많이. 아이, 눈이랑 한번 쳐다봐 주시지. 근데 나도 저랬던 것 같아. 맞아, 우리는. 아빠, 안아줘. 안아줄게, 일로. 아니, 앉아. 앉아, 야. 아빠 안아줄게. 아빠 안아줄게. 어머, 어머. 아. 어머. 아. 나 진짜 굶주기. 어지러워. 아니, 저래도 부르세요. 제가, 아, 이제 안, 어머. 너무 속상하고 네. 외롭겠다. 아, 예. 그냥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쓴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? 네. 물론, 사람이 어떻게 이 아이가 셋인데 이 셋을 똑같이 바라보겠습니까?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게요. 아이가 자기를 좀 보라고 하는 거는 무리한 요구입니까? 정당한 요구입니까? 정당한. 그렇죠. 자, 그런데 이 신호를 보낸 거에 대한 반복적인 거절을 받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거절당할 것 같은 신호를 아예 안 보내버려요. 그래서 부모로부터 뚝 떨어져 나가거나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려요. 또한 어떤 아이들은요,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. 내가 잘해갖고 관심이 없느니 차라리 문제를 일으키면 꿀바 한 대라도 맞겠지? 아니면 차라리 이게 관심이겠거니 이렇게 생각도 해요. 그런 친구들도 나왔었잖아요. 맞아. 그럼요. 맞아. 네, 네. 그러니까 신호를 부모가 잘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야 돼요. 그리고 애들이 이것 봐요 뭐 이럴 때가 있다면 나 이거 잘했어요 이럴 때 열심히 했어 이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. 이거는 아이한테 도움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이에요. 요거를 잘 한번 두 분이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유라 유라 우리 빨대 놀이 할까? 오, 오 아버님이 또 에너지 내시네요. 소방차예요? 우이 들어와서 지치니까. 어 아빠 이거 아빠는 하이만 해줄 거예요. 우리 라인이는 잘 혼자서 잘할 수 있으니까. 아 우리 유라 감독인가요? 아 오늘 또 어쨌든 첫 케이 장녀잖아 또. 그랬어요. 혼자서 이제 해보라고. 아 그래도. 안타깝습니다. 바로 버지기가 필요해요. 안타깝습니다. 안 돼. 어머나. 아니. 아니. 아우. 아유 속상해. 어떡해. 누가? 아니야. 너 왜 아는 척하냐? 유라. 뭐 싫어. 아이고. 이런 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아유. 어머, 어떡해. 엄마! 하나 여기 들어오면 안 돼! 괜찮아. 하지 마! 우리 집에 여기 들어오지 마! 과연아 같이 놀아야지! 아, 아빠.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. 올라오신다, 올라오셔야지. 오우. 아,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? 셋째. 오우. 아,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? 왜, 왜? 아이고, 어떡해. 울지 않아요. 아, 안 받아주시네, 아버님. 아유, 하루 종일 속상하네요. 울지 않아요. 슬프면은. 슬프면 저 방에 들어가서 있어. 지연아. 어머나. 주워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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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눈빛 변했다.